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이 여정은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애굽,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은요,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직후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사건 하나하나는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광야의 과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곳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예 군대로 훈련시키셔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 인생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훈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투의 과정이었어요. 아말렉 민족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침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쟁하는지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해봐야 배웁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배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그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났던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굳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을까요? 그 까닭은 이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때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을 보시면 중요한 한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지시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그곳에 머물고 있었을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 부분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역시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조건과 상황이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언제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인생에 공격해 오는가 하는가,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악한 마귀는 나를 공격할까요? 언제? 오늘 말씀과처럼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아말렉은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언제 약할 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나의 인생의 그 약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약해진 그때 마귀는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언제 내 인생이 가장 약한가? 그것은 내가 세상적 조건을 가지지 못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가장 약할 때는 내 능력이 약할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가장 약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약해요. 내가 가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면 난 정말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무엇보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현실이 아니에요. 내 삶의 조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현실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하는 이유는 적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하는 경우는 오직 한 경우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그때 무엇보다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난 지금 뭘 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불평할 만큼 내 인생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검토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불평이 찾아올 때 내가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이 힘들다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때 마귀는 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언제 공격당합니까? 언제 이방 민족의 침입이 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상을 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세상 가치를 보고 있을 때, 여지없이 이방 민족은 그 틈을 노려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준비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이 준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 준비이고 두 번째는 영적 준비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준비로서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성경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쓰는 모세의 아랫사람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군대를 선발해서, 그래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실제적 준비예요, 이것이. 그러나 실제적인 준비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준비, 영적 준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려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산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 날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두 가지의 준비예요. 함께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실제적 준비와 영적 준비. 아멘.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다가오면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날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설사 합격을 한다고 해도 그 합격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적인 준비와 함께 필요한 것은 영적 준비, 기도의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내 능력보다 커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실은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가장 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든지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는 하는데, 즉 영적 준비는 하는데 실질적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남들은 10시간 공부할 때 나는 10시간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려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막 역사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머릿속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전제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때때로 저한테 그 문의가 뭐 메일이라든가 혹은 뭐 메시지로 오는 사안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받는 건 이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치료 안 받고 낫겠다라고. 병원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런 분들을 격려합니다.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역사와 실제적인 준비의 역사가 함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메일로도 답변을 해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병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의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없으시네요.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병원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십시오.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실제적 준비와 영적 준비. 그렇다면 이 실제적 준비와 영적 준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호수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모세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아멘. 이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건 순종을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실제적 준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해요. 실제적 준비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 즉, 모세가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싶었는데요, 그 준비는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를 시키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이제 가서 이 민족 가운데 군대를 선발하여라. 그리고 내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기에는 쉬운 말이지만 하나하나를 따져보시면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군대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아직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대가 없었어요. 이들은 아직도 남녀노소가 섞여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뭐냐면 지금 오합지졸 가운데서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언제 싸우라고요? 내일.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지금 군대가 없어요. 군대 만들어서 내일 싸워라. 만약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헐. 네. 어떻게 하루 만에 군대를 만듭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군대를 선발합니까? 논산훈련소도 몇 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안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별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그냥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태도를 하나 우리는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한다. 아멘. 하라면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실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원리는 그 순종해야 할 그 명령의 내용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죠? 이 명령이 누가 하는 것이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영어로 하면 yes.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 하고 외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한국말로는 예, 영어로는 yes. 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의 말이에요. 성경은 이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예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약속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멘! 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아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맞아요. 그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뭐 실은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동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그 영화 내용은 이런 거죠. 짐 캐리가 처음에는 항상 NO, 항상 NO라고만 얘기하던 인생, 안 된다고만 하던 인생이에요.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YES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YES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게 되고 인생에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요. 와우! 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도, 내 인생에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준비는 순종. 실제적인 준비는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적인 준비가 있어요. 영적인 준비는 중보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준비는 중보기도로 이루어진다. 네, 중보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분명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아론과 훌 함께 갑니다. 즉 세 명이 갔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이 뭐죠? 중보기도팀이죠. 중보기도팀. 그래서 이 전투팀, 전투팀은 산 아래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팀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단 세 명이라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사람 두 명 혹은 세 명이라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약속. 이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줄 것이다. 두 사람.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두 명 혹은 세 명에. 저는 우리 여우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두 명, 세 명이 함께 짝을 지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순모임에서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실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실은 저희 가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은 제가 결혼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이곳 사랑성전에서 결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몇 년에 결혼했냐면 2003년에 결혼했습니다. 2003년 때 이곳에서 결혼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업체에서요 사랑성전 저 로비에 그 현수막을 하나 달아주었어요. 신랑 신부의 사진과 함께 말씀 구절을 하나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이 가정이 원하는 말씀을 넘기면 그 배너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뭘 넣을까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마태복음 28장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그 말씀이죠. 지상명령. 아, 우리 가정은 지상명령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지. 그걸 넘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식 하려고 이제 저 사랑성전 계단을 올라와서 로비를 딱 들어섰는데 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말씀이에요. 아니 왜 저 말씀이 있지? 우리 저 말씀 안 넘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이더라고요. 우리가 넘긴 건 마태복음 20장이었거든요.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요. 28장. 네. 저희가 넘긴 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었는데 업체에서 18장 18절부터 20절을 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흥분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죠?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드릴 것이다. 두 사람. 나와 아내. 할렐루야.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야. 두세 사람? 두 명? 근데 그 다음엔 세 명이. 할렐루야. 아빠, 엄마, 아들. 바로 지금 우리 가정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근데 이것은 사실 저는 모든 가정을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우리 아내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카운트다운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중요한 제목은 아들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아빠, 엄마, 아들이 함께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가정의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기도의 준비, 그 준비가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예요. 이것은 그림이에요. 이것은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즉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죠. 땅에서의 전쟁의 승패는 영적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승패가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물론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진짜 좌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실제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 두 가지.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더 본질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영적 준비.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리더의 조건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도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하고 있죠. 그 전쟁을 누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모세는 뭐를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좌우하는 것은 탑리더인 모세의 기도였다고요. 탑리더의 조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 말씀 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언제 순원들의 인생이 잘 될까요? 순장님이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그룹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룹장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의 손이 올라갈 때 공동체가 승리합니다. 리더의 손이 내려오면 공동체는 패배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패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도 기도는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할 때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냥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나눴죠.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 역사하실까요? 그 까닭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그러면요, 나는 인생에 별일은 없겠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늘 내가 잘한 줄 알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다시 한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사이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고 내려올 때 패배하는데 모세가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지 못하죠.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주었냐면 모세를 어떤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좌우에서 모세의 양손을 함께 잡아준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서로를 세워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공동체의 비결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 팔이 막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리더가 무슨 팔 힘이 그렇게 약하냐고 뭐 운동 안 했냐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팔이 내려오는 걸.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고 그 팔을 잡아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팔을 잡아주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홀로 모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봐야 돼. 모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실은 모세의 팔을 잡아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모세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없이는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으로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지만 또 때로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후리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한 명을 지칭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꼭 여호수아가 이것을 듣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왜 하나님은 유독 여호수아를 지칭하셨나요? 그 까닭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수업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의 수업. 그것은 정치 수업이 아니고 외교 수업도 아니고 군사력 수업도 아니에요. 지금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업은 말씀의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평신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평신도였어요. 이들의 직업은 민족의 지도자가 직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죠. 옛날 말로 하면 왕이고. 그거 평신도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목사님은 아론이 목사님. 그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승리할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가정생활에 승리할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 쌓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왜 예배 드렸겠습니까? 감사의 예배죠. 전에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처음에 하는 것이다. 맨 처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감사를 발견해요. 그것은 맨 끝에 하는 감사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친 후에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마침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니시, 이것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내 깃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내 인생에 깃발이 하나 있는데 그 깃발에는 여호와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니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 군의 깃발에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죠. 할렐루야. 네. 삼조고라고 하는 문양이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고구려군의 깃발에는 고구려라고 쓰여져 있고 백제군의 깃발에는 백제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 내 인생의 깃발에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나의 소속을 가리켜요. 난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아멘. 나의 깃발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두 번째, 여호와 니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승리의 약속. 여러분, 이건 승리의 약속이에요. 내 깃발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깃발은 쓰러지지 않아요. 이 깃발에 만약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 난 쓰러질 거예요. 그 깃발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깃발에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이 깃발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승리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아멘. 이것이 본문 사건의 변화예요. 8절 말씀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싸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싸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내가 싸우면 이길지 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싸움을 향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낙망치 않고 달려가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인생의 깃발에는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싸워봐야 이길지 질지 알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깃발에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으로 사십니까?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건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악한 마귀가 공격해올 때 그 공격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달라고, 오늘 여호와 니시 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 땅 가는 내리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아멘.
역사하시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아멘 내 인생의 깃발에는 나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깃발에는 나의 학벌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깃발에는 나의 직장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깃발에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깃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아멘 내 인생에 나의 깃발에 쓰여진 바로 그분께서 결정하십니다 만약 그 깃발에 사람의 이름을 쓰고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깃발에 나의 조건이 쓰여져 있다면 역시 두려울 것입니다 그 조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깃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난 낙망하지 않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나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승리이십니다. 빛의 본질이 승리이듯이 하나님의 본질인 승리이십니다 아버지 여호와 니시 되시는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나는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며 인생과 미래를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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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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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멘.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도리 능력과 위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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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싸워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봐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싸워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깃발 되신 주님 이 깃발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주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은 왼쪽 앞쪽으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는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Hallelujah.